KB손해보험 황태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리그를 흔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상승세의 원동력, 또 선수 본인으로 어떻게 느껴지나요? 저희가 이렇게 분위기 타서 이기는 게 저도 처음이고 선수들도 처음인데 이 분위기 그대로 끝날 때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서브에이스 5개를 기록했습니다. 첫 서브에이스가 들어갈 때부터 오늘 좀 되겠구나 싶었나요? 오늘 연습할 때부터 좀 몸이 좋은 거를 좀 느꼈었는데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체력 관리만 하면은 오늘도 충분히 승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네, 1세트보다 또 2세트를 하면서 점점 더 손발이 맞춰져 가는 모양새였습니다. 좀 어떤 점에 변화를 줬을까요? 리시브가 좀 안정되다 보니까 저도 좀 경기하면서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오늘도 블로킹도 좋았습니다. 자리 잡을 때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썼나요? 블로킹 자리는 감독님이랑 코치 스텝 분들이 좀 어떻게 잡으라고 다 해주셔서 그대로 했던 게 오늘 좀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. 네, 최근 또 국내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황태기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졌습니다. 좀 토스를 올릴 때 어떤 변화들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요. 그 전에는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좀 펠리페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다른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찾으면서 저도 경기 운영하는 데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KB손해보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딱 하나 아쉬운 것, 이 분위기가 좀 늦게 찾아온 것일 것 같은데요. 선수들끼리는 이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고 있는지 궁금해요. 좀 늦게 찾아오긴 했지만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로 유정의 미를 거두고 다음 시즌에는 더 펄펄 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황태기 선수 만나봤습니다.